자, 슈드까지 나왔어, 지금. 아직 여기 못했는데. 오늘 새롭게 올라왔고요. 일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가 약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부터 먼저 만들게.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 나의 개. My dog.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Yes, I am. 나에게가 약할 거예요. My dog will. 여기 할 차례 맞죠? Yes, I am. I'm sad. 나이도 오케이, 서희한테 선생님이 뭐를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죠? 응? 이거. 단어, 연달아 4개 있는 거. 동사 1, 동사 2, 형용사 1, 형용사 2, 하다시 1, 하다시 2, 어떤시 1, 어떤시 2.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선생님 문장 만들어보라 했어요. 그러면, 약하다라는 표현할 때 필요한 게 여기 어디 들어가 있을 텐데. 귀찮게 적어놓을게. 뭐죠? 나에게가 약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나에게가 약하다부터 만들면 오케이 서희야 응?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어? 단어 연달아 있는 거 이거 지금 딴거 놔두고 이거부터 하세요. 단어를 알아야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시험 치고. 자, 첫 단계. 지금 해야 될그첫 단계. 이거 바로 네개 테스트 치고 몇 점인지 나한테 얘기해 주고. 그다음 선생님 이거 100점을 맞을 수 있어야지 문장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선생님 100점을 어떻게 맞아요? 100점 맞아야 돼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야 될800단어 중에 선생님이 그 중에 하다시 두 묶음하고 어떤시 두 묶음 뽑아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부터 해주세요.